단단히 화가 난 팬들. 최근 트위터에는 이런 실시간 트렌드가 올라왔습니다. 투바투 퍼디팀 교체. 거기에 팬들은 대대적으로 성명문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그룹의 총괄 퍼포먼스 디렉터 및 퍼포먼스 팀의 교체를 요구했죠. 그 이유는 발전 없는 안무, 포인트 안무의 부재, 그리고 아티스트의 부상 위험도가 높은 안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응원하는 아이돌이라면 어떤 안무를 춰도 좋게 보는 팬들이 안무에 관해서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전 없는 안무와 포인트 안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한 호평을 받는 팀인데요. 멤버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팀워크가 좋아 칼군무로도 엄청난 쾌감을 전해주죠. 그러나 팬들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 5년간 컨셉과 음악 스타일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지만 안무는 일관적인 연출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팬들 사이에서 3절 국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노래에서 멤버들이 일자로 나가는 일정한 안무 연출을 보여주죠. 팬들은 이런 일관된 연출로 팀의 색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퍼포먼스 연출은 무대의 신선함을 망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안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정작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포인트 안무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죠. 쇼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쇼폼으로 활용되어 화제성을 키울 포인트 안무가 없다 보니 안무 연습 영상 조회수와 틱톡 내 수치가 감소했다는데요. 실제로 과거 1000만 조회수를 넘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안무 연습 영상은 최근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2년 틱톡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K-POP 아티스트 1위였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23년 7위라는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면 생각나는 안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멤버들의 팀워크가 뛰어나야지만 소화 가능한 미끄럼틀 안무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안무 등의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안무 화제성을 이끌기도 했죠. 그러나 팬들은 이런 고난도 퍼포먼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부상 위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때부터 서로의 몸을 딛고 올라서는 안무를 많이 했는데요. 데뷔곡인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에서는 연준이와 범규의 등에 수빈이가 올라타고,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에서는 연준이가 휴닝카이의 등에 올라타죠. 뉴 룰스에서는 수빈이와 휴닝카이가 팔로 태연이를 올려주고, 엔젤 오월 데뷔에서는 범규의 허벅지 위로 연준이가 올라서고, 동물원에 빠져나온 퓨마에서는 수빈이와 휴닝카이의 등을 연준이가 밟고 서는 등 누구 한 명이 실수하면 부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안무 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의 몸은 상해가고 있었는데요. 연준이는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휴닝카이는 꼬리뼈 부상을 당한 적이 있으며, 범규는 종종 어깨 통증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죠. 수빈이와 태연이도 종종 작은 부상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포먼스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는 연말 무대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무대를 마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나 부상을 당해 아파하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죠. K-POP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음악이라고 하지만 팬들은 고난 난이도 안무와 부상 위험이 높은 안무가 같은 것은 아니며 무대 위 수명을 갉아먹는 곡에는 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의 요구사항.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팬들은 성명서에 세 가지 문제 사항만 적었지만 퍼포먼스 디렉터가 아이돌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돌 안무 커버 영상을 통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룹의 안무로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팬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속사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첫 번째는 퍼포먼스 디렉팅 팀 교체, 두 번째는 안무의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재 채용, 마지막으로 팬덤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브에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인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작년 말 월드투어를 마치고 현재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이번 앨범에서는 분노한 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줄지 많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들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K-POP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